농약 짓게 되는 그거 돈이 1년 농약을 만약에 사용하는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기계 한대 값이 충분하게 빠집니다. 그래서 뭐 아니나 다를까 딱 하니까 백발백중이네. 응애가. 뭐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고 나는 그걸 무인방 그이 풍년 방제기를 가지고 곰팡이를 완전히 잡았습니다. 흰가루도 없고 상당히 저는 그 만족을 합니다. 약치기가 정말로 편하고 시간에 구애를 안 받아요. 저는 경남 진주시 수곡면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. 지금 현재에 제가 농사를 진 경력은 한 5년 되었습니다. 평수로는 한 5,000평, 하우스 동수로는 좀 평수가 큰 동도 있고, 평수가 작은 동도 있고, 그래야 한 20동 정도 됩니다. 제가 응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상당히 제가 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금년에 특히 이게 이제 날도 금년에는 흐린 날이 많았고 그래 더더욱 이 응애를 못 잡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다가 저도 이제 이 구전으로 들었어요. 그 기계를 쓰니까 응애가 다 잡혔다. 그래 이제 이 풍년이라고는 그 무인 방제기를 제가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. 그 어떤 지인의 소개를 받아 가지고. 그래서 뭐 아니나 다를까 딱 하니까 백발백중이네. 응애가. 응애하고 진딧물 이제 하고 흰가루 특히 곰팡이에는 저기 기계가 탁월해요. 기계가 무인 이거 이제 이풍년 그 무인 방제기가 정말로 좋아요. 뭐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고 나는 그걸 무인 그 이풍년 방제기를 가지고 곰팡이를 완전히 잡았습니다. 곰팡이도 잡고 특히 이제 저는 이 보다시피 이 딸기가 이 품종이 금실이라고 하는 품종인데요. 이 금실이라고 하는 품종은 흰가루가 참 심합니다. 어떤 경우에는 흰가루 때문에 농사를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금실이. 그래서 저는 이제 이풍년 그 무인 방제기를 가지고 그 흰가루를 다 잡았습니다. 곰팡이도 잡고. 여기 딸기 한 삐쳐. 실질적으로 이거 보면은 지금 곰팡이도 없고. 예? 지금은 거의 다 따먹고, 이제 이게 사바방 간데, 흰가루도 없고, 상당히 저는 그 만족을 합니다. 금년에 이 곰팡이 때문에 다 어느 농가 할것 없이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. 하여튼 간에 이번에 기계를 구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 효과를 봤어요. 편의성도 정말로 좋습니다. 저같이 이제 하우스가 좀 많은 편인데, 많은편 약치는 거, 이 약이 상당히 그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. 시간 맞춰서 약치기가 어려워요. 그런데 이제 이 풍년 이거는 그냥 일하다가도 벌들 내놔놓고 약에 타가지고 전기 스위치만 꼽아갖고 리모컨만 누르면은 약이 치지니까 뭐안 들어가도 되고 그러고 좀 이따가 일하다 나와서 보면은 기계 꺼져 있으면 다음 동으로 옮겨가지고 또 하면 되고 이제 전가동으로 똑같이 하면 되니까 약치기가 정말로 편하고 시간에 구애를 안 받아요. 하여튼 간에 좋습니다. 기계는. 또 농약 가격도 절약이 많이 되지요. 농약 가격이 절약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유제 물약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농약 한 병을 가지고 25마을로 기준을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3동을 칩니다. 뭐 사실 아다시피 농약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건 이제 이풍년 이거는 농약이 좀 적게 들어가요. 농약 그 원액 자체가 좀 적게 들어갑니다. 그 대신에 이제 학산제가 여기는 이제 들어가야 되고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농약도 적게 들고 농약 적게 드는 그 돈이 1년 농약을 만약에 사용하는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기계 한대 값이 충분하게 빠집니다. 이풍년 기계가 정말로 농가에 권장을 할 만한 기계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